네, 반갑습니다. 오카리나 교재 읽어주는 남자 김준우입니다. 오늘은 2연 가곡 악보 사랑이여 어디든 가서라는 요 악보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연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영남대학교 성악과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신 이연 교수님의 앨범에 들어가 있는 곡들을 가지고 굉장히 시, 그러니까 시를 시선율을 가지고 있는 곡들을 오카리나로 하면 어떨까? 멜로디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악보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MR 자체는 이현 교수님의 라이브 앨범에 들어가 있는 MR이기 때문에 그 서울에서 내노라 하는 전문 뮤지션들이 직접 라이브 실황으로 작업을 했는 MR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퀄리티고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연주로 사용을 할 시에 굉장한 효과, 그리고 오카리나를 굉장히 이렇게 포장을 많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MR이니까 한번 연주해 보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 고독입니다. 선율 자체가 굉장히 저음으로 묵직하게 깔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멜로디가 나오냐면 11마디에 보면 미도랄라라는 멜로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카리나를 하시면 제일 어려운 부분이 저음을 매끄럽게, 그리고 저음의 음정에 정확하게 도달하는 부분들이 오카리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 도, 들어서 랄라가 아니고, 왜냐하면 들게 되면 들어서 도 상태에서 들어서 놓게 되면 드는 순간 다른 소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다른 잡소리가 들어가죠. 다른 이상한, 그러니까 음정이 아닌 음정들이 많이 섞이게 되는데 그러면 연주의 멜로디에 정확한 음정을 만들어내기에 굉장히 불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미, 도, 밀어서 랄라, 힘을 풀어서 미, 도, 랄라. 그리고 악기에 대한 조금 더 무거운 느낌을 주려면 도에서 라 밀면서 내려갈 때 악기를 약간 이렇게 내 턱 쪽으로 이렇게 약간 꺾어주는 느낌을 가지면 훨씬 더 풍성하고 깊이 있는 저음 소리를 만들어내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연습을 하죠. 이게 잘못된 거죠. 악기의 각도를 조금 이용을 해서 훨씬 더 깊이 있는 저음 소리를 만들어내는 연습이 여기 고독이라는 곡의 11마디에 좀 필요합니다. 군데군데 많이 필요합니다. 한번 처음부터 한번 보시면 그리고 라라는 소리를 두 박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호흡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호흡을 앞으로 밀어내고 살살 부는 느낌이 아니고요. 호흡은 무겁게 바로 턱 앞에 떨어지는 느낌으로 만들어서 호흡을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나는 그거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호흡을 내뱉는 거는 입안에 공간이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이렇게 열려있는 호흡을 쭉 살살 뱉는 게 아니고요. 입안에 호흡이 나가는 부분을 이로 내가 차단을 시키는 겁니다. 차단을 시켜서 닫아놓은 상태에서 후 닫아놓은 상태에서 우 머금고 있는 겁니다. 닫아놓은 상태에서 우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저음으로 내려갈 때 나의 치아 구조가 이렇게 쓱 닦이는 거죠. 닫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야 훨씬 더 깊이 있고 저음이 묵직하고 그리고 저음 음정을 내가 잘 찾아낼 수 있는 노하우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호흡을 나가는 호흡이 아니고 머금는 호흡. 그리고 내가 머금과 동시에 주법 자체를 입 치아 구조를 닫아서 호흡이 나가는 것을 차단시켜 줍니다. 그리고 넓게 턱 안에서 이렇게 맴돌 수 있도록 호흡을 넓고 둥글게 무겁게 헤비하게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악기에 대한 각도를 살포시 이렇게 내 나의 턱 쪽으로 살포시 이렇게 꺾어 주면 훨씬 더 묵직한 저음 소리를 만들어 내실 수가 있습니다. 오카리나의 단점이 살살 불어서 저음을 만들어 내는 게 맞는 게 아닙니다. 그 살살 불어서 저음을 내는 게 아니고요. 호흡을 저음이라는 거는 굵직하게 내야 이게 중저음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카리나가 그냥 살살 불어서 저음 음정을 찾아내는 건 단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를 좀 섞어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하우의 힘을 좀 빌려서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레라 솔라 갈 때요. 14마디 할 때 레에서 라 갈 때 약간의 약간 그 꾸밈을 넣습니다. 슬라이드, 그러니까 슬라이드라고 이야기를 하죠. 슬라이딩 이렇게 레, 라, 솔, 드아 음정에 도달을 할 수 있도록 레, 라, 솔, 드아 이거보다 솔에서 라를 떼면서 떼는 것만큼의 내가 슬라이드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열어줍니다. 같이 레, 라, 솔, 땜과 동시에 같이 이렇게 열어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솔도 솔 가는 것보다 솔, 시에 대한 느낌을 밑에서, 밑에 음에서 끌어올리는 거죠. 다시 한번 보시죠. 연결해서 한번 보면 이런 기교들이 조금 들어가면 뭐 재즈든 또는 뭐 트로트든 또 뭐 가곡이든 뭐든 오카리나에 대한 테크닉 밴딩이죠. 이제 밴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밴딩 슬라이드 슬라이스를 이용을 해서 열 손가락을 다 이용을 조금 연습을 해놓으면 내가 표현하고 싶은 부분에서 적시적소에 내가 써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밀어도 되고 당겨도 되고 조금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습을 다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쭉 불어볼까요?
레 각도를 이렇게 좀 틀어서 바꿉니다. 라 갈 때는 수그려서 당기고 호흡을 라에서 다시 레 갈 때 탄성을 툭 줍니다. 라 레 탄성을 안 주면 음정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뒤에 음정을 올리거든요. 이렇게 조금 더 입체적으로 라 무거운 소리를 내고 있다가 레로 다시 돌발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각도를 이용해서 매끄럽게 정확한 음정을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 다음 한 박을 두 개로 나눈 것과 그리고 셋이 따는 평 26마디에 36마디에 보시면 딴딴 따다다담 따다다 그러니까 원투 원투 띠 원 원투 띠 그러니까 강세죠. 그래서 머리 음들 딴따 따다다단 따다다단 그러니까 어택에 대한 텅잉에 대한 종류가 조금 다릅니다. 그럼 투투투투투투투투투가 아니고 투투 그러니까 1번 2번이 있으면 1번이 조금 더 조금 센 느낌 투투 뒤에 2번이 조금 딸려가는 느낌 투투 투투투 세디 따름프에서 첫머리가 조금 긴 듯하고 조금 눌러주고 조금 밀어주는 느낌 투투투 그러니까 우리가 북채를 이용을 해서 땅 장구에 이렇게 치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땡그랑한 소리가 들리고 그냥 손목에 스냅을 힘을 빼면은 탕당당당당당 느낌이죠. 탕당당당당당 느낌을 이용을 해서 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텅잉을 조금 다양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리듬에 대한 구분 그리고 리듬에 다르다라는 것을 확연하게 구분 지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표현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적절하게 다양하게 표현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호흡적인 거 그리고 이제 호흡에 대한 각도 그리고 악기를 사용하는 그런 그 방법 그리고 텅잉에 대한 조금 그 어택을 다양하게 조금 내가 만들어내면 내가 조금 표현하는 데 있어서 다채로움이 만들어지겠죠. 그런 연습들을 조금 해서 MR을 틀어놓고 바로 연주를 하지 마시고요. 내가 조금 다양한 다채로운 표현을 하고 있나 또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서 연습을 따로 해서 MR에 맞춰서 나의 감성을 이렇게 묻혀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연주를 쭉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독 너무 좋은 곡이에요. 고 또
이렇게 연습과 연주를 해보시면 이렇게 참고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도 너무 좋습니다.